수렁에 뭐 줄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검사를 하고 여기에 쏟아붓는 거예요. 여기에 잠시만 있기로 해서 곧 나가야 됩니다. 이 뒤에 보이는 것이 사탕 무의 그 야적장이에요. 아저씨들이 오퍼레이러예요. 여기에서 기계 움직여서 저 컨베이어 벨트를 조종을 하는 분이죠. 여기 아가씨는요, 일하면서 책을 봅니다. 사탕무가 생긴 모습이 제각각이에요. 이거 좀 괴물스럽게 생겼다.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. 주로 역삼각형으로 생겼습니다. 삼각형이 그 거꾸로 됐다는 말씀이죠. 이 밭에서 추럭이 가지고 들어올 때는 대충대충 이렇게 수확을 해서 갖고 와서 저 기계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또 이런 그 뭐 뿌리 이렇게 엉성한 것들, 줄기 남아있는 것을 거기에서 마저 굴리면서 클린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이 시스템이 상당히 여러 가지 그 절차가 있어요. 여기 프로세싱 하는 회사를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요, 이것을 물세척을 깨끗이 해서 그 다음에 그 프렌치 프라이 맥도날드에서 그 감자 파는 거 있잖아요. 무생채처럼 튀겨서 파는 거. 그거처럼 잘게 썰어서 그것이 기계에 들어가서 눌려서 그 설탕액이 나오면 그것을 이제 그 정유 공장에 있는 그 수만 톤씩 들어가는 탱커에 저장을 해 놓고 이제 그리고 순환시키면서 사용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. 이거 아무거나 주워서 가까이서 살펴보겠습니다. 여기 잠시만 허락을 얻었어요. 여기가 위에요. 이 아래가 이제 뿌리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, 요것은 한국의 그 알타리 무맛, 그것이 한 10% 정도 있고 홍당무 맛이 한 20% 정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제 입맛이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,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설탕 성분인데 겨울에 먹는 그 무하고 맛이 비슷해요. 그렇다 이게 무슨 꿀처럼 막 달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. 근데 보통 무보다 조금 더 달다. 그 단무지 만드는 그 외무, 그것하고는 또 맛이 다르죠. 여기에 하여튼 알타리 무에 그 맛이 꽤 들어 있습니다. 이것은 전부 밀입니다. 여기에
그 기차에 이것을 실어 보내려고요. 지붕을 전부 벗겨놨어요. 이제 씹어 보니까 이 밀이 잘 말랐습니다. 밀을 저장을 야외에다가 해놓은 곳입니다. 이것은 그 커다란 탱커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이제 곳에는 이런 야적장을 만들어요. 조립식으로 만드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에 그 고무로 전부 덮어놔요. 하얀 고무를 덮어놓습니다. 그 태양빛이 반사가 되도록요.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곳은 곳곳에 이 파이프를 지난번에 그 감자 영상에 올린 것처럼 이 편에서 저편 끝까지 파이프를 연결을 해놓고요. 여기에 그 바람을 불어넣는 겁니다. 계속 불어넣어야 돼요. 그래야 이제 이것이 그 습도가 안 차고 계속 마른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어떠한 곳은 이것을 상당히 촘촘히 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굵은 파이프를 묻었어요. 그러니까 좀 드문드문 그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. 지금은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시기가 돼서 그런지 이렇게 해놨어요. 그런데 비가 와도 이 사람들은 그냥 대충 놔둡니다. 그리고 또 서둘지 않고 말리면 되니까 하여튼 뭐좀 특이한 그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인데 기차가 이것을 실을 때 다시 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철로가 바로 옆에 있어서 기차로 실어가는 모습을 보려고 왔어요. 그랬더니 이곳은 기차로 실어보내지 않고 트레일러로 실어서요. 그 콜롬비아강과 포틀랜드 태평양으로 보낸다고 합니다. 마지선으로 보내는 거죠. 저편에 있는 탱크 하나는 한개 3천 톤씩 들어있는 거예요. 그래서 15,000하고 약 17,000톤, 그리고 오른편에 쌓여 있는 밀의 산더미가 35,000톤, 약 5만 톤 밀이 계속 여기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. 여기에 대규모로 시설이 되어 있는 이 파이프 시스템은 그 농업 용수가 흘러가는 곳입니다. 저편에서요, 저쪽 끝까지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요. 여기뿐 아니고, 저 산에 보면 그 파이프 시스템이 수십 마일에 걸쳐서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의 그 수리 시설은 보면은 놀랍습니다. 내가 일일이 다 설명을 못하지만, 곳곳에 이물 스테이션이 있어요. 이 물이 옆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지선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이제 또 파이프가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또 다시 또 연결을 해서 지하 파이프로 이 모든 밭에 그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그러한 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. 이제 그러한 말씀이죠. 지금은 여기에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. 제가 영상 끝에 1년 반 전인가 거의 뭐 2년 됐어요. 그때 오레곤주 그 산맥 지역에서 이거보다 아마 굵은 파이프 같은데요. 그것을 그 옛날에 나무를 쪼개서요. 그것을 뭐 파이프로 만들었어요. 그 쇠로 이렇게 감아서 그 물을 공급하는 용도는 똑같은 거죠. 그 영상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이러한 것을 그 옛날서부터 나무로 파이프를 만들어서 지금도 사용하는 이 무식한 사람들. 그리고 농업 용수를 또 이렇게 공급하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. 파이프 시스템은 도로를 지날 때는요, 지하로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저편에 도로와 또 고기에 철길이 있어요. 그 철길을 건너는 데서는 땅속으로 들어가고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서 농업 용수가 계속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
저 건너편에 고개 위로 올라간 그 농수로 파이프 시스템을 보려고 왔는데, 다른 곳으로 돌아가야 되겠어요. 여기는 없네요. 들어갈 길이. 파이프 시스템을 찾아왔더니, 여기에서 굉장히 멀죠. 저편에 있는 그 스네이 강에서 이 언덕으로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. 굉장히 높은 지대거든요. 그래서 나의 뒤편에 그 저수 탱크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올라가 보고요. 파이프가 계속 연결이 돼 있어요.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저편에 그산 꼭대기를 넘어가는 파이프도 보입니다. 곳곳으로 넘어가요. 여기에 높은 지대예요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침입을 하면 그$1,000의 벌금을 물게 한다고 그렇게 써놨어요. 그리고 이 편으로 그 용수로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넘어오는 겁니다. 일단 넘어오면 밖으로 다시 내려가지 않게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저 편으로 평지로 계속 굽이굽이 돌아가는 용수로를 만들어 놨어요. 그러니까 여기는 수평을 잡아서 물이 그 언덕 너머로 가게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, 그 편에 가면 또 파이프 시스템으로 또 산을 올라가는 그러한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어요. 왜냐면 여기도 또뭐 기분 나쁘게 뭐 벌금 뭐 천불에 뭐 어쩌고 저쩌고 써놨어.